이게 어제 당일 도착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바로 게트에 왔습니다. 지금 출근했는데 주차장에서 하는 언박싱. 오? 엄청 짧구나. 책을 두 권 샀는데요. 하나는 A Court of Mist and Fury 이거 원서 오디오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이거 샀고요. 1권은 꽤 재밌게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읽었던 거라서 2권이 갑자기 생각나서 샀습니다. 두 번째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거 엄청 얇네. 이거 이번 주에 갑자기 독서 모임 교재로 올라왔길래 웬만하면 즉흥적으로 신청 잘 안 하는데 그냥 신청해봤어요.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각 잡고 읽어본 적이 있는가 참여하려고 사봤는데 엄청 얇네요. 이렇게 얇을 줄은 몰랐어. 금방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또 깊이가 있겠죠? 이반 일리치라는 40대 남성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조금씩 죽어가면서 겪는 이야기, 그리고 죽은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의 심정, 변화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어떠한 깊은 메시지를 준다기 그런 쪽에 깊은 메시지를 준다라기보다는 Thank you very much. Now, the only one who benefits from the theft and the unrest is... Yes, I do. Yes, I know a few people who are this called as Thanksgiving. Today, Chinchipe. 퇴근하고 독서 모임 가는데 오늘은 자유 독서로 필사하다가 각자 읽은 책을 나눔하는 시간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디카
카페인 카페라떼를 소이라떼로 바꾸고 거기에 바닐라 시럽 하나 추가한 것. 톨 시킨 줄 알았는데 바꿔보니 그란데더라고요. 어쩐지 돈을 추가해야 하더라. 여튼 전 이 음료를 참 좋아합니다. 또 알라딘에서 책이 도착했어요. 요거는 중고서점에서 구매를 했고 딱 두 권을 샀는데 첫 번째는 클로디 원정게리의 장편소설 내 식탁 위의 개입니다. 요거는 미넴사 유튜브를 보고 영업당해서 산 책이고요. 숲속에 살아가는 늙은 부부 앞에 학대당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늙음 앞에서, 나이듦 앞에서 사람은 무뎌지기 마련이잖아요. 새로운 자극이 주어져도 무덤덤하고 어떤 사랑 앞에서도 무덤덤하게 되고 하지만 이런 학대당한 개 한 마리를 만남으로써 그 새로운 생명체를 품음으로써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고 의미를, 뜨거운 의미를 찾을 수 없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음미해야 되는 책이라고 해서 천천히 음미해보고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을 줄 알았는데 꽤 두 번째 책은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입니다. 오, 이런 느낌의 책. 마르크스주의자, 구조주의자, 후기 구조주의자 등 현기증 나는 전위를 통해 현대의 프랑스와 세계의 가장 활력적인 사유체계의 개척자로 손꼽히는 롤랑 바르트의 이 사랑의 단상은 괴테를 비롯한 치열한 사랑의 담론들에 대한 지극한 글 읽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단상은 사랑의 이야기나 사랑의 철학이 아니다. 뛰어난 글쓰기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바르트의 사랑의 담론이 있기는 고뇌와 기다림의 고통을 통해 욕망의 여행을 하면서 사랑과 상상계로의 회귀를 열망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 과정은 언어와 정신 분석학이 우리의 모든 정서현상에 인쇄하는 그 끔찍한 환원 작업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소설적인 텍스트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화 해독자의 이 아름다운 산문은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합의 꿈을 실현시켜준다. 이거는 침착맨에 등장하신 한 작가님의 사랑에 대한 철학, 사랑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 소개해주면서 궁금해져서 구매하게 된 책이에요. 그 작가님께서 이 책을 근거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셨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무언가를 살펴보고 사는 편인데 이거는 살피지 않고 바로 구매한 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바로 구매하는 책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는 하네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노래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그 노래 또한 이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고 제 마음이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 재밌을 것 같은 텍스트의 느낌은 아니지만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어서. 지금 퇴근 후에 읽고 있는 책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독서 모임 책인데 독서 모임 신청하고 부랴부랴 읽고 있는데요. 엄청난 스토리, 획기적인 스토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고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본성, 변하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그 본성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속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죽음을 다루곤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너무나도 제 속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크크크크를 남발하며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뭐 결코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밑줄 치면서 기록하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읽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후루룩 후루룩 읽는 책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내일 모레 독서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독한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하고요. 아주 얇지만 뒤에 작품 해설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119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personality 모르겠지만. 꼬리부터 들면. 미안해, 먹기 없어. 너 개냥 했구나. 개냥 씨. 오픈. 여기가 주르륵이니. 오픈.